우리가 개 훈령을 3년 했지만 소용없어요. 한 10년 해야 돼요. 계속 알려드리고 계속 알려드려야 돼요. 한꺼번에 더 쓸어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애들 그냥 일어나 일어나 가자 그래. 에이 진짜 에? 왜? 우리 일로 와. 뭐 문제? 왜 또 주세요? 오빠 이쁘다. 아이고. 그냥 질투심이 늘 강했고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그런 게 계속 늘상 심했던 것 같은데 불만 표출을 바로 해요, 바로. 아유, 미용했다, 미용했다. Sorry. 잠시만, 뿌리 좀 만지게. 잠시만. 어, 그게 또 시작이야? 네, 다 좋아하네, 다 좋아. 애교가 참 많아요. 네. 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잘랐어. 귀엽게 잘랐어. 이쁘지게야. 네 번 바뀌네요. 일로 와. 저... 이리 와. 이리 와. 왜 그래? 아, 저, 하지 마. 뭐, 쟤 좀 봐. 왜 그래? 규, 내가 엄마야. 이리 와. 엄마를 못 알아보네. 울려 하지 마. 아, 내가 엄마야. 이리 와. 되게 웃긴다. 왜 그래? 그죠? 아니 왜 이모를 더 좋아하냐고. 왜 그래? 충분해. 희한하네. 근데 걔도 안 말리고 애도 안 말리네요. 불독을 치울 때 자, 다음 곡 칠까요? 누나는 삽살이 말하지 말고 불독 말아. 자, 우리 개울룡에서 이제 불독 금지, 삽살 금지. 매주 얘기해, 매주. 완전 매주 얘기해. 약속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건 문제 심각하네. 그 닭수도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도 보통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세 마리 다 있으면 이건 아, 신경 바짝 쓰이네. 오늘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 않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지 않은 이상한 이런 분위기를 뭘까요, 이거? 이게 차를 하나 살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1년에 얼마나 유지비가 될지, 또 내가 주차 공간은 어떨지, 큰 차가 맞는지 작은 차는 맞는지. 그런데 걔는 이만큼 조사를 안 해요. 예. 야, 귀엽다 안 귀엽다. 예. 대형견이다, 중형견이다, 소형견이다. 그럼요. 예. 개를 입양을 할 때는 그 견종의 역사나 뭐 특징들을 그만큼 좀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단지다 생각하니까 약간 덜 자제시키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있죠. 옆집에서 이해를 해주니까. 우리가 개 훈령을 3년 했지만 소용없어요. 한 10년 해야 돼요. 계속 알려드리고 계속 알려드려야 돼요. 한꺼번에 더 쓸어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애들 그냥 일어나 일어나 가자 그래. 에이 진짜 아. 아유 진짜 강아지 아우 시끄러운 애들 들어가겠어. 서울에서 키우다가 아. 이제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럼 서울에서부터 난리 친거네. 네. 오신지는 얼마나 3년 오신지. 정도 됐습니다. 3년. 아, 여기 와서 저 자녀분 태어나셨네. 네, 예.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럼 얘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안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으르렁거리잖아요. 저는 제가 호흡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더 불안한데요? 죄를 격리해야 되거나 밀쳐내야 되는 게 맞는데 얘 호흡을 걱정하시니 저는 이게 자녀한테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껴요. 많은 개들이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많은 개들이 라 들어가지 마. 동등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예요. 경제야 살아라. 그럼 경제가 살아요? 안 살죠. 일어나셔서 이게 해보세요. 못 짓게. 그러니까 이게 유 아니, 조용히 아니요 일어나셔서 밀치세요 그냥. 네 밀치세요. 유 됐어. 예 다시 내리세요. 앉지 말고 한 손으로 내리세요. 아니 이게 내리셔야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서 있으시고 따라가세요. 유 됐어요. 지금은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내리세요. 네. 만약에 또 올라가도 돼. 다시 내리면 되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칙을 얘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서 막으세요. 막으세요. 네. 멈추고 가만히 계시고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조이가 자꾸 강아지를 따라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게 당연하죠. 밥도 막 예. 바닥에 떨어뜨린 거 이거 입으로 먹고 하는데 물도 그 강아지 강아지 물 이렇게 먹고 근데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 예. 당연한데 너무 위험했었어요. 이게요 개를 많이 안고 있는 집에서는요 애기들도 개한테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개처럼 행동해요. 예, 기어다니고 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으려고요. 훈련사님 애기들도 그랬어요. 아이고야 캔넬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죠. 내리시죠. 네. 아니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 단지를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근데 대충 다 해결은 된 것 같아요. 네. 주야, 잘 있어. 어떻게 보면 내일은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